자, 중요한 것은 지금은 부동산 매매 가격이 조정되는 기조다. 여러 가지 수요나 공급이나 정책 제도적인 측면을 다 고루봐도 조정되는 기조 속에 있다. 근데 지역마다 다르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정되는 기조니까 어떻다? 매수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하려면 뭐를 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세금 내서 회비 내고 보실 수 있는 건데 안 찾아보시는 거. 연예인들이 지금 누가 누구랑 결혼했고 뭐 이런 건 굉장히 관심 있게 챙겨보시는데 요즘 이영자가 인기 있다고 뭐 하면서 이영자 매니저랑 뭐. 그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전재산이 달려있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관심, 그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이미 회비 내셨으니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자료를 즐겨보셔라. 그래서 적어도 기사가 납니다. 보도자료가 났다는 얘기는 보도자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내는 거예요. 그럼 기자들이 그거 가지고 기사를 쓰는 거예요. 보통 기사를 쓸때 기자들은 그 보도자료가 나가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받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는 그 당일날 나오고요. 그때 저도 이제 같이 볼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가 나가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자료를 좀 제대로 읽어보셔라. 두꺼울 때는 뭐 200페이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후속 대책들이 있을 텐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관심 기울여가면서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매수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16년 들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 매매 가격이 완전 조정되면 어떡할 거예요? 빚져가지고 집산 사람들.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 문제라든가 깡통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얼마나 더 부동산 정책 기조가 더 강도 높게 시장을 어떤 거래를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할지 그런 것들을 정책 기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다. 제가 약속하겠지만 후속 대책이 나오면 반드시 경제 읽어주는 남자 방송으로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주 목적일 때는 어떠냐? 거주 목적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주 목적. 그럴 때는 기왕이면 분양 기회를 계속 모색하셨으면 좋겠다. 분양 기회는 내가 내 집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끝까지, 분양될 때까지 분양 기회를 계속 모색하시면 된다. 물론 분양을 받고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그래요,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더 저렴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목적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집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분양 기회는 될 때까지 시도를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분양 기회를 모색하더라도 주로 어디에?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주목하면서 분양 기회를 봐라. 떨어질 집을 사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특히 분양을 받더라도 투자 목적이 어느 정도 있다면 내가 기왕 내 전재산을 이용해서 자산을 마련할 거라면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상품에 관심을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당연히 1인 가구, 2인 가구, 많게는 3인 가구에 초점이 있는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가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분양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기존 주택 거래보다는 분양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가치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전반적으로는 주택 매매 가격이 이제 조정되는 방향으로 간다. 특히 지방의 경우 그게 조정되는 기조가 더 강하다. 근데 수도권의 경우 조금 약하긴 하는데, 왜 약하냐면 가치 상승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집을 매매했다가 전세로 샀다가 살다가 다시 집을 샀다라고 했는데,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한 거고, 그 시점에 뭐를 샀다? 당연히 가치 상승 지역을 샀겠죠. 물론 가치 상승 지역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가치가 하락하는 지역도 있어요. 첫 번째, 가치가 하락하는 지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이동하면 더 이상 수요가 없으니까 가치가 하락하죠. 지방의 모습이 그겁니다. 지방의 모습. 가치가 하락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실제로 주택 매매 가격이 엄청나게 조정되는 지역. 제 강의 거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가치가 하락했던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어디예요?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역입니다.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역. 철강, 조선 이런 업종들이 집중되어 있는 뭐 창원이나 거제나 이런 지역들은 산업이 철수예요. 산업이 철수하니까 거기 살던 근로자들이 철수예요. 산업이 철수하니까 또그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들, 식당 다 철수하죠. 장사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런 게 대표적인 가치 하락 지역입니다. 가치 하락하는 지역도 있고요.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는데,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은 지금은 별볼일 없으나 앞으로 별볼일 있을 지역. 그런 게 가치 상승 지역이죠.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 지금은 허허벌판이었는데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지역.